지금 이렇게 늦게 들어와서 돈을 어떻게 먹는 건데? 그냥 자. 그냥 먹어. 근데 너무 실례되지만 네. 오윤아 씨 늘 제가 아까도 우리 네. 대기실에서 나이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김희선 씨보다 몇 살 어리죠? 한 3, 4살. 3살. 와. 그리고 참고로 김태희, 수혜 씨하고 동갑. 근데 임수정, 이효리, 배두나는 오윤아 씨한테 언니. 아, 그런 네. 소리 하는 것도 하지 마. 아니, 아니, 그게. 언니를 그게 막 나쁜 뜻이 아니라. 네. 우리도 왜 학교에서 뒷번호 있는, 뒤, 네. 뒤에 큰 아이들은 조금 이렇게. 네. 도와줘. 아니, 아, 너무 알아. 아니, 오윤아 씨가 이 좀 네.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손짓을 미쳐버렸잖아. 뭐라 그래. 아니, 뭐라 그래. 아니, 이게 크니까 수혜 씨나 김태희 씨나 다 작잖아. 그러니까 내가 볼까. 네. 그렇죠. 키가 크고 네. 그러시니까. 아니, 또 제가 또 좀 어렸을 때 처음 데뷔했을 때부터 좀 나이가 있는 역할을 많이 맡아. 많이 했죠, 많이 했죠. 그래서 사실 네. 따지고 보면 데뷔도 네. 굉장히 늦게 하셨어요. 정식적인 네. 데뷔는. 23, 4 정도 했으니까 제가 늦게 데뷔. 아니, 23, 4에 나이 많은 역할은 뭐예요? 이혼녀 이런 거 했어요? 그런 것도 했었고.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올드미 스타일이라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올드가 붙었네. 네, 올드가 좀 붙어가지고. 23살 아, 그러네. 야, 오늘 대단하다, 진짜. 아래로 5살, 위로 11살이야. 난 7호잖아. 이 와중에 그런 건 꼭 짚고 넘어가지. 아, 예지원 씨 이런 분들하고 같이 했구나. 네. 친구로 나왔구나. 예지원 씨가 네. 나랑 동갑인가 그러지 않아요? 아, 예지원 씨가 아니, 우리보다. 아니야, 그래. 거의 정말로. 거의 언니가 김지영 언니도. 어? 김지영 언니. 아, 복귀네.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네, 그래서 처음 보는 이제 탤런트 분들이 계시잖아요. 선배님들. 네. 인사를 이제 90도로 할 때니까 이제 90도로 하면은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저를. 아니, 야, 언니, 언니, 좀 말씀 낮추세요. 막 이런 식으로. 늦게 데뷔한 건 아니지만 네. 나이는 저보다 네. 많잖아요. 많잖아요. 뭐 이런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저보다 한 살 윈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보다 언니 아니세요? 혹시 몇 살인데요? 저 80년생. 어머! 막 너무 놀라면서 어쩌다 올드미스타 연애를 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80년생은 좀 그렇다. 네. 진짜. 그때는 어렸으니까. 야, 근데 지금 되게 재밌는 게요. 레이디스 코드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오늘 여기 나오신다고 특훈까지 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따로. 뭐예요? 네. 스피치 레슨이라고. 네. 말하는 레슨. 얼마 전에 받았어요? 그 선생님도 계시고요. 언니 발음 연습도 하고. 네, 저희가 특별하게 유명한 분을 모시고. 얼마 전에 유명한 분 개그맨이라고. 네, 수업을 누구요? 받았었거든요. 개그맨 허경환 선배님이랑. 찢었다 오해하면. 아니, 아니, 아니지. 강의해 주셨어요. 어떤 거요? 허경환이가요? 네, 영상도 찍고 이제 수업처럼 아니, 이렇게 테이블 이렇게 예능을 해가지고. 가면 뭐 어떻게 하라고? 앞에 작가님들이 이거 들어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네. 모든 거 받아주시니까 후회 없이 다 얘기하고 와 이러면서 그럼 그때 혹시 뭐 짠 거 있어요? 짠 건 없고요 그냥 뭐 그냥 할 말을 하는데 경험담을 네가 짠 거 없어? 연애 권이 나는데? 아니, 아니 오늘 나이까지 다 알면서 내가 봤을 때 정주희 씨 지금 완전 만신창이야 레이디스 코드 때문에 수습이 안 돼. 근데 이거 진짜 이만큼이었어. 앞에 들어주고 했는데 네. 다 못했어. 그러면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거든요. 네. 거기서 네. 처음에 불렀던 노래. 그대 떠나보낸 내 가슴에 눈물이 차올라 날 흔들며 아프게 해. 그대 떠나보낸 내 두 눈에 어둠이 타올라 노나 어머 어머 소름이 야 권리세 양도 그쵸 원래 오디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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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분 다 네. 실력을 네. 입증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네, 저는 뭐 서정이만큼은 아닌데 아, 네. 그래도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꽃을 든 그대가 나의 마음을 줬고
가지 풍문들이 있습니다.